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출애굽을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광야와 같은 거친 길이고 이곳저곳에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사단의 공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광야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저앉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부터 22절은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걸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십시오. 그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 살 때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신들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깨뜨리고 부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이방 문화를 따르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실 때 우리 스스로 정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속적인 가치와 습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겨야 복을 누릴 수 있지만 만약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은 그들의 올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1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한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 그 땅의 들짐승의 서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 땅의 유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은 우상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물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즐거움도 필요하기에 계속해서 타협하길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앞서 보내시고 왕벌을 보내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실 것이고 그들은 등을 보이며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신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우리를 유혹해도 그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도답게 구별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늘 깨어 우리를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격하며 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승리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세상 문화와 행위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어떤 추상이라 할지라도 깨뜨리고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